네, 지금 시각이 1시 51분, 아마 한 52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1시 23분에 여기 도착했고요. 이제 2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2시에. 오늘 처음에 계획했던 각항사, 뭐, 그쪽, 연화 지킴터, 그쪽 돌려고 했던 게 이제 완전히 향림사 터, 거기서부터 이제 좌석등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1차 향로봉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고요. 기장능선 타고 1차는 포금정사로 가려다가 이제 길을 또 바꿔가지고 청수동 암문 아래까지 도착해서 올라가지는 않고 저 삼천 탐방지원센터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하산을 하려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응봉능선 올라가는 길은 더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삼천사를 지나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 아직 삼천사 아직 못, 삼천사 위거든요. 여기가 여기 갈림길에서 다시 능선 쪽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삼각지 삼거리에서 저쪽 갈림길에서 비봉까지가 2.1km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은 대략 능선까지는 뭐 한 1.5km 내외? 1.5km 내외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저쪽 갈림길에서 부암동 암문 갈림길까지가 1.4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근데 워낙 지도가 간략해서 정확성은 뭐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능선까지는 그거보다는 짧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능선까지가 1.4km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요 길 내려오신 분의 동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험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험한 길은 힘들긴 해도 올라가는 게 더 낫습니다. 내려오는 것보다. 내려올 때는 위험하니까. 탐방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길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 삼천사로 해서 쫙 큰 길까지 걸어 나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그냥 비봉능선으로 올라가서 3호바위 지나고 비봉 우회한 다음에 포금정사로 해서 탕춘대성 안문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기예보상으로는 뭐 오후 4시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4시 이전에는 이제 등반이 완료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그때쯤이면 다 탈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힘들더라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냥 뭐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뭐. 아이고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침에 그 길 잘못 알고서 기자통선 타고 향로봉 도착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것보다는요. 그렇다면 뭐 그냥 꾹 참고 쉬엄쉬엄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딴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은 이제 집중해서 오늘 등산을 무사히 마쳐야 된다는 것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능선까지만 올라가면 능선부터는 뭐 굉장히 여러 차례 왕래한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도 편할 것 같고요. 대략 생각하기에는 아까 여기 갈림길에서 여기 내려온 만큼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실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